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리버사이드 뷔페 더 가든 키친. 아니,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왜또 가는 거야? 네?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새롭게 리뉴얼이 됐다고 이메일이 와서. 예, 나. 저도 솔직히 뭐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왜? 지난번에 너무 실망.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연간 30만 명, 무려 10년 동안 300만 명이 이용한 가성비 뷔페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더 가든 키친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방문했을 당시 음식에 대한 느낌이 그닥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셰프님들이 새롭게 영입이 되면서 맛과 퀄리티 둘 다 잡았다는데요. 또 달라진 점은 주중 디너와 주말엔 대게와 랍스터를 제공해주고 와인이나 맥주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리뉴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와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초대를 해주셔서 음식을 제공받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사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걸리고, 차량으로 오실 경우 주차장에 발렛이 있는데 3시간 4,000원입니다. 이렇게 도착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차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차에서 내려 한국인의 속도에 맞춰 돌아가는 회전문을 통과하시면 호텔 로비에서 온도 측정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1층에서 조금만 들어오셔서 오른쪽을 돌아보면 저 계단을 통하면 오늘의 목적지인 가든 키친이 나옵니다. 계단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입구에선 QR코드 찍고 예약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격표가 바로 앞에 비치되어 있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전 할인가 기준보다 13,100원이 인상되고, 주중 디너는 24,000원 인상, 주말은 15,900원이 인상되었네요. 이점 참고하시고요. 여튼 입구에서 예약자 확인이 되면 이렇게 직원분을 따라 자리를 안내받으시면 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인테리어가 살짝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주고, 의자도 푹신한 의자로 비치되어 있어 아이 어른 할것 없이 편안히 식사를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저희는 촬영하기 편한 제일 안쪽 좌석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저희가 방문한 날엔 평일 점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언택트 시대에 맞춰 룸도 많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달라진 점은 또 있었는데요. 직원분이 오셔서 웰컴 와인을 따라주시는데, 이건 무제한으로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니 애즈거분들은 뽕 제대로 뽑으실 수 있겠어요. 일단 음식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스시초밥 코너에 유부초밥 종류와 회가 들어간 왕김밥, 하코스시 등이 있었고, 숭어 타다키, 참치광어 새우 숭어 초밥이 접시 하나에 담겨져 나오고, 회는 바로 앞에서 셰프님이 준비해주시는 시스템이라 접시가 비어있을 땐 살짝 윙크를 해주시면 내어주십니다. 회는 참치, 연어, 숭어 세 종류가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연어는 노화 방지와 눈에 좋다니 많이 먹어줘야겠죠. 그리고 볶음질, 유자 폰즈, 주꾸미 무침 등이 있었고, 섹션 끝에 오면 양념장들이 준비되어 있어 이건 뭐 취향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접시인데요. 저희는 보통 차가운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으로 넘어가야 좀 더 뽕을 뽑을 수 있어 차가운 음식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다고? 응? 몇 년이야? 많이 변했어. 참치도 좋은 고기를 익었나? 막 썰 때 집어왔잖아. 괜찮다. 지난번보다 훨씬 낫다. 확실히 음식 말라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너무 기대 안 하고 와서 괜찮은 건가? 기대를 안 하고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의 신선도나 퀄리티는 거의 하이엔드 뷔페에서 먹던 초밥과 비슷했으며, 종류는 줄었어도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신 듯 재료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맛의 차이가 입으로 느껴졌고, 가성비와 무난한 맛의 느낌을 주는 뷔페에서 제대로 각성되어진 음식들이 프리미엄이란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네. 두 번째는 샐러드 코너입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문어 카르파초, 주꾸미 카르파초, 숭어 카르파초까지 다 담아봤고요. 구운 토마토, 맛있어 보이는 버섯 볶음도 담아봤고, 맞습니다. 이건 뭐 고르곤졸라가 들어간 종류인데 패스했고요. 제가 시저하는 시저 샐러드도 있네요. 그 옆엔 다양한 토핑들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싱싱한 풀떼기 종류들도 많이 있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보기 싫은 메뉴가 준비되어져 있네요. 당연히 샐러드 소스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치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와인 드시는 분들에겐 좋은 안주거리가 될 듯합니다. 그 옆엔 예전에도 있었던 이탈리안 생선찜이 있었고요. 과일은 오렌지, 사과, 파인애플, 람부탄 4가지. 이건 크림 케이크에 하몽을 콜라보한 새로운 메뉴인데요. 뷔페에서 흔한 메뉴가 아니라서 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 리버사이드 방문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은 올리브인데요. 제가 방문했던 뷔페 중 올리브 종류가 가장 많은 게 특장점입니다. 앙크루트도 이곳의 메인 메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건 꼭 드셔주세요. 스프 말고도 국종료가 같이 있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 가족 외식 공간으로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음식의 종류가 그 전에 방문했을 때도 130여 가지나 돼서 제가 찌양님이 아닌 이상 맛을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팩트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먹어보긴 하는데 이왕 협찬인 거 저녁 때 올 걸 잘못한 것 같네요. 그래야 개나 랍스터로 제대로 뽕... 암튼 두 번째로 가져온 메뉴들인데요. 이곳의 시그니처인 앙크로트와 샐러드 종류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메뉴들과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맛있어 보이는 애들로 담아와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인기 메뉴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조개 있어. 조개 햇살이 있어가지고 조개 풍미가 살짝 올라오는 게 좋다. 예전에 오뚜기 소포 맛이 아니라고. 여기에 시그니처잖아 이게. 스프로 대체하면 안 되는데 맛있다. 스프는 이따가 먹을 수 있으면 가기 전에 하나 더 먹고 가자. 하나 더 먹고 가자고? 이번엔 새롭게 추가된 크림 케이크와 콜라보한 메뉴들인데요. 이거는 뭐 트러플이고 이거는 뭐 크림치즈고 이거는 단호박 뭐고 이건 까망베르고 여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맛은 크리미하며 본 재료의 향도 잘 느껴져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네. 맛있네. 카르파초. 아, 미치겠다. 확실히 셰프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같은 메뉴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야 되나? 백감들이 다 친근하고 괜찮네. 지난번에 그냥 무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 이렇게 다 괜찮기는 쉽지가 않거든? 아 이거 뭐야 이런 음식은 없어 지금. 그럼 괜찮을까? 근데 저녁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랍스터도 있더라고. 올리브도 맛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웬열이야 진짜. 그때 좋다. 그 재료들이 아니야. 이번엔 육류 코너를 털어보겠습니다. 맛있는 부위는 다 가져갔네요. 이게 벨인 줄 알고 눌렀는데 벨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중식 코너. 동파육, 탕수육, 양념 통닭 같지만 깐풍기, 팔보채, 마라팔보, 황두장 볶음밥, 그리고 북경오리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엔 비린맛 때문에 먹질 못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한번 담아봤고요.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쌀국수 코너도 있어 이건 개인적 취향에 맞춰 드시면 될 듯해요. 일단 눈에 띄는 건 다 담아봤는데요. 다이어트는 잠시 포기해야겠습니다. 볶음밥은 수분기가 없어 너무 말라 보였는데 되게 많이 말랐네. 볶음밥이 아주 탄성해서 얌체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기대가 됐던 베이징 덕의 맛은? 맛있어? 별로지? 소스를 많이 치니까 소스 맛밖에 안 나. 중식은 다 약간 약한 편이다. 솔직히 중식은 기억에 남는 맛은 없었으며 베이징 덕은 정말 왜 그럴까요? 약간은 심심한 맛을 가진 부채살 스테이크는 소스와 콜라보하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맛이었고 맛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포시즌 그 고기 생각하면 훨씬 낫지. 빨리 먹어봐. 맛있네. 먹을만해. 쌀국수도 생각보다 육수가 깔끔해 맛있었는데요. 의외로 쌀국수 괜찮다. 의외야. 그릴링 코너에선 구워진 연어와 양파와 대파, 매운 등갈비찜과 얘는 뭔지 잘 모르겠고 아스파라거스, 구운 마늘, 구운 야채와 토마토, 양갈비와 LA갈비 등이 있었고 그 옆엔 데미소스도 눈에 띄네요. LA갈비는 이곳의 시그니처였으니 한번 가져가 봐야겠죠. 그 옆으로는 새우튀김, 물메기튀김, 고구마튀김까지 세 종류가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도가니탕은 누가 다 퍼가신 듯하네요. 누구인가? 밥은 잡곡밥과 흰밥 두 종류가 있었고 밥도둑인 양념게장, 간장게장, 새우장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한식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육회와 잡채, 청포묵, 아싸가오리 무침, 해파리 냉채 등 다양하게 있네요. 네 번째는 한식 위주의 메뉴와 LA갈비를 가져와 봤는데요. 구워진 시간이 좀 됐는지 LA갈비는 약간 수분기가 없어 보였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바로 구워졌으면 맛있을 텐데 식어서 양념은 잘 됐어. 자극적이지 않게. 게장은 별로. 게장은 별로. 맵기만 하고. 내가 게장 전문가이니까 내가 게장을 먹어보고. 일단은. 나 간장 게장도 안 먹어봤는데. 아 먹어봐. 아 이게
단맛이 하나도 없네? 어. 배는 좋아. 어. 살이 꽉 차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아, 그냥 한식도 밥도 많이 질어. 재료는 괜찮은데 입에 감기는 양념이 좀 약한 편이었고 저희가 방문한 날의 튀김은 그냥 딱딱한 느낌이 좀 강해서 다 먹진 못했습니다. 혹시 한식 쪽 셰프님과 다른 코너의 셰프님과 마트레이드를 하셨는지 다른 코너의 음식들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의 한식 코너였습니다. 하지마 이 개새끼! 회 코너는 신경 썼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뷔페 오면은 회부터 일단 먹고 시작. 우리도 그렇잖아. 음료수는 어떤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마지막으로 들러본 곳은 이탈리아 코너와 디저트 코너인데요. 여기 피자들은 다 화덕에서 직접 구워져서 바로 나왔을 때 먹으면 거의 피자 전문점 뺨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탈리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디저트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껴볼 수 있을 듯하네요. 뭐 아이스크림은 아는 맛이라 그냥 패스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커피와 차는 마셔줘야겠죠. 이곳의 장점 중 하나가 넉넉한 식사 시간이 있어서 다른 곳에 디저트를 먹으러 따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강남 주차 가격이 그야말로 거의 식사값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저트까지 해결하면 일거양득 일타쌍피의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뭐 협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채널 자체가 너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채널이라 이곳에서도 약간의 부담감은 가지셨을 텐데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고 메일이나 초대 메일이 많이 오는데 보내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광고를 받아야 돈이 되는데 돈보다는 여러분들이 믿고 보는 채널을 만들고자 음식을 제공받은 적은 있으나 한 번도 유료 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말을 너무 꾸미질 못하는 성격 탓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인터넷 광고에 많이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소리 집어쳐! 결론적으로 디저트는 달달하니 좋았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 런치가 53,200원. 이 금액에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뀌긴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한 거는 일단은 주방장님들도 싹 바뀐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거, 술도 계속 주고 음식도 가짓수도 많고 스테이크나 회 같은 경우 제일 민감한 메뉴인데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진짜 모임하기 좋게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먹고 싶다. 자, 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된 리버사이드 더 가든 키친을 아주 타이밍 좋게 초대를 해주셔서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가격은 약간 올랐지만 많은 고객들이 찾는 회나 육류의 퀄리티를 높여 제가 다녀봤던 프리미엄 호텔의 뷔페와 비교해보면 메인 메뉴들은 거의 비슷한 느낌의 맛과 퀄리티였고요. 룸들도 넓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 외식 코스로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